왜 이게 나왔고 이거를 왜 쓰려고 하는지 그런 배경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필요성이나 이건 인지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나중에 제안서 쓰시거나 하실 때 어느 포인트로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 올리고 재직하시다 보면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고객들을 이제 만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 쓰게 되는 기술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이 공공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는 거지. 공공 프로젝트. 무슨 얘기일까? 아까 전에 몇 분이 그러셨죠. 아, 저는요, 뭐, 급식 관련된 시스템을 담당하는 담당자예요. 아, 저는요, 학사 정보 시스템을 담당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 도메인이라고 그러지, 도메인. 뭐, 저는 대학을 해요. 아, 저는 물류를 해요. 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도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공공에 관련된 거지 공공.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공공이면 뭘까? 저희가 입장에서 공공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공은 크게 두 개가 있다. 공공은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앙부처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지. 국세청. 응? 응? 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딱지를 떼요. 경찰한테. 어? 그러면 경찰청이 있죠 또. 그리고 각종 세금 관련돼서 하는 뭐 기획재정부 등 응? 되게 많은 중앙부처가 있다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지자체면 뭘까? 지자체.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면은 보통 이제 시도시군구라고 그러죠. 시도, 시군구. 이게 지금 광역시에 와 있는데 보통 이제 무슨 시, 무슨 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 있죠. 응? 이런 데를 다 우리는 이제 공공이라고 해요. 공공. 그래서 이제 공공 프로젝트다라고 하는데 보통 재직자분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공공기관에서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써요.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계신 분들은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얘를 다 사업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업. 그래서 사업이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중앙부처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회사랑 똑같아요. 이러한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 시스템을 쓰겠죠. 시스템. 무슨 얘기냐면은 국세청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경찰청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대구시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을 그냥 시스템이라고 안 하고 보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중앙부처에는 되게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IT나 이런 전산, 기술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요. 어딘가요? 응? 어디예요? 왜 이거 여쭤보냐면 이따 실습할 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 우리가 배우는 거를 어디 기관에서 주관하고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바로 정보화 지능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 알죠? 삼성그룹에는 IT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죠. 뭐냐면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 화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그 삼성그룹 안에는 무슨 회사가 있어요? 삼성그룹에서 IT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지. 뭐야? 그럼 상식적으로 아시는 삼성 SDS지.
LG그룹에는 뭐가 있어요? LG CNS가 있지. SK그룹 안에는 뭐가 있어요? SK CNC가 있죠.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보와 지능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쉽게 해서 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전산에 관련된, 정보기술에 관련된 표준, 기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조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정보와 지능원에서는 뭐를 주로 고민하고 뭐 이렇게 여기 주로 이제 석박사들이 많은데 뭘 고민하고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바로 이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이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로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일들을 주로 많이 해요. 이 조직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관여하냐? 바로 이 정보화 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 뭐, 아까 뭐, PM 하시는 분도 계세요. PL 하시는 분 계세요.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수주하고 들어갔을 때 쓰는 프로젝트 관리나 RFP 표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결론은 얘네들은 표준 만들어, 표준. 표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배경을 먼저 알고 접근을 하기를 저는 권고드려요.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의 많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접근하실 때 기술적으로도 물론 보시겠지만은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고 접근하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더 세밀하게 잘 보실 수가 있으실 거란 얘기지.